네, 월요일에 잠금 해제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또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지수를 보니까 또 1% 이상 양시장 모두 밀리고 있는 구간인데요. 여기서 또 어떤 종목을 봐야 수익을 낼 수 있는지, 포트를 방어할 수 있는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머니맵 통해서 종목 흐름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단 IT 투톱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 이상, SK하이닉스가 3% 가까이 내리고 있죠. 한미 반도체, 리노공업, HP, SP까지 다 파란불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IT 부품 쪽에서도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나란히 3%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2차전지 쪽도 엔캠 제외하고는 표정이 좋진 않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안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그룹주 빨간불 켜져 있고 나머지 종목들 좀 쉬어갑니다. 오늘 삼천당 제약도 5% 이상 하락하고 있고요. 시선을 옮겨본다면 조선 섹터 안에서 HD 한국 조선해안 강하고 게임주 전반적으로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실적주, 수출주에 대한 관심 몰리는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5%대 강세 나타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1% 이상 상승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저희 AS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7월 15일에 두산 에너빌리티 말씀해 주셨어요. 이 종목이 3거래일 만에 2만 5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일단은 다시 제자리 쪽으로 2만 원대로 딱 내려와 있거든요. 지금 자리에 대한 전략이 좀 궁금합니다. 원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도 괜찮은지, 또 오늘 나온 기사에 따르면 1년 만에 수주 누적으로 봤을 때 1조 원 돌파했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 고점에서 그냥 떨어져 버린 상황이니까 아마 말씀드렸던 2만 5천 원에 매도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자고 하는 이유는 원전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서 에너지 관련된 여러 가지 발전은 다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하고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고 전력량을 늘려가는 과정에서 발전소를 더 안 짓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뭐 전선주만큼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수많은 난관이 있습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을 떼서 뭐 로보틱스로 합병시키는 과정이 과연 될 것인지 뭐 그것도 불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기존에 가져가셨던 분들에게는 2만 900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가격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쌓여가는 수주, 에너지 시장의 핵심 종목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원전이 아니더라도 다른 쪽의 수주가 올라갈 가능성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주기기는 모두 두산 에너빌리티의 몫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대해서는 오히려 목표가를 3만 원으로 상향하면서 최소 1년 이상 보유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언급했던 것처럼 중간에 변곡점이 많을 테니까 한 번에 다 사시기보다는 비교적 싼 가격에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좀 길게 봐야겠네요. 최소 1년 정도는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어요. 장기적인 목표 주가로 3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잠금 해제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LG전자입니다. 포장에 비해서 실속이 좀 부족하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면서 이야기 더 나눠볼게요. 신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최근에 또 신설했죠. 스마트 팩토리 사업부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좋은 모멘텀이 많고 리포트도 쏟아지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종목도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 그렇다고 그렇게 나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실적도 뭐 그런대로 시장 기대치보다는 항상 좋게 발표가 되고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정체되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새로 내온 모멘텀은 바로 이 부분, 방금 언급하셨던 공장 자동화 부분이죠. 근데 뭐 공장 자동화하고 있는 회사가 한둘이 아니라서 뭐 LG전자가 뭐 아주 압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LG전자가 LG그룹의 다양한 그런 제조 공장들의 실제로 관련된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일단 노하우를 얻었을 것이고, 그와 관련된 모멘텀까지 더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뭐 꽤 싸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뭐 제목에 적었다시피 포장에 비해서 좀 실적은 조금 뭔가 알맹이,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실적은 이 회사의 실적이기도 하지만 주가 퍼포먼스는 여전히 좀 뭔가 많이 부족하지 않나,
뭐 수급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그렇게 크게 또 나쁜 것도 아닌데 뭐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 무거운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모멘텀들이 나오는데도 못 가는 걸 보면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LG전자라고 하면 또 전장 쪽과 B2B 쪽에 대한 또 부분이 실적에 좀 기여를 했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는 어느 정도까지 기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장기적으로 기다려봐야 될 거. 2030년 얘기하고 있는데 2030년을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공장이 얼마나 네. 만들어질지를 뭐 아무도 보장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준비된 그림 보시면 제가 보기에 이 주가가 못 가는 이유는 뭐 VS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생긴 스마트 팩토리의 성장보다는 기존의 두 가지 사업부 HE라고 하는 TV 사업부가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2%대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지금 HA 사업부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B2B 부분까지 반영한 그런 실적으로 보여지는데 과연 저속도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VS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여러 가지 냉각 시스템이라든지 뭐 B2B 시장 진출이라든지 그 B2B 안에 어떻게 보면 스마트 팩토리도 포함되는 것일 텐데요. 이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처럼 강세를 보이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기조는 견조하게 유지되고 다른 쪽에 올라가는 거였으면 현재 주가 이 정도 주가는 말이 안 되는 건데 기존 사업부는 조금 나빠지고 다른 사업부에서 올라오고 있는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대 이익을 내고 있는 HN 사업부와 HE 사업부 자체의 수익성이 여전히 답보 상태라면 그다음에 뚜렷한 어떤 개선세를 보이지 못한다면 아마 이 종목의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성장 동력은 어떻게 보면 충분하지만 아직까지 이게 주가에 반영이 덜 된 건지 지금의 자리는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평가고 반영이 덜 돼 있는 건 맞는데요. 그 반영이 될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누구도 이 종목을 고가에 매수하려고 하지 않는다. 네. 즉 호가, 매도가를 삼켜가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주가가 떨어질 때 좀 사고 있는 그런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비싸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시장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현재 지금 밸류에이션을 보면 0.8배 수준 싸 보이죠. 시장보다도 싸 보이고 그다음에 이 종목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에 비해서 싸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뭐 굉장히 오랫동안 관찰을 했고 이 시간에 많이 얘기를 했고 목표가를 12만 원으로 제시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이 정도의 모멘텀이 더해졌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HNA 사업부, HE 사업부 여기가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다른 쪽의 성장이 조금 느려진다고 하더라도 이익은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목표 주가는 현재 뭐 PB 한 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14만 원 내외 정도로 조금 끌어올릴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종목이 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기존에 우리가 성장 사업부로 보고 있는 쪽보다는 기존에 잘 되고 있다가 위축된 사업이 어느 정도의 회복 속도를 보여주느냐가 좀 더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14만 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삼성 SDS입니다. 예, 지난주에 또 IT, 글로벌 IT 대란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MS 사태가 기회가 될 것인가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겠습니다. 클라우드, 예, 삼성 SDS 쪽은 클라우드가 실적을 견인하고 있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업부가 있고 여전히 클라우드 사업부도 그 중에 하나지만 실제로 사업의 성장 속도, 그러니까 매출의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클라우드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증가율 기준으로 봤을 때 2022년부터 23년도에 고속 성장을 했고 2024년 들어서부터는 조금 위축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장률이 30에서 20%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 뭐 엄청난 거죠. 국가 성장률이 3%가 채 안 되는데 한 사업부의 성장률이 30%를 육박한다는 것은 뭐 대단하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번 사태가 어떻게 보면 저는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뭐 기존에도 클라우드 사업부 때문에 좀 더 높은 어떤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이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MS 사태가 클라우드 쪽에 있어서 이번에 좀 위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서는 보안주들 또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기회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뭐 국내 보안주에게는 뭐 기회가 없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네.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데 이 보안이라고 하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네. 그래서 앞단부터 뒷단까지 한 회사가 커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단은 따로, 뒷단은 따로, 중간은 따로, 뭐 그다음에 뭐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나타나는 네트워크는 또 따로 전부 각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통괄할 수 있는 그런 보안주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뭐 국내 보안주의 반등은 뭐 트레이딩 정도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주가도 올라갔을 때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클라우드 점유율을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금 다 과거 이 3대장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적으로 이제 업력을 더 넓혀가고 있고, 그 다음에 AWS는 압도적인 1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체적인 증보는 다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이번 사태 핵심 포인트가 뭐냐? 결국은 멀티로 갈 수밖에 없다. 로컬에도 믿을 만한 업체 하나 지정해 두고 글로벌로도 한두 개 정도 지정해서 여러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자, 이것은 지금 삼성그룹을 중심축으로 클라우드를 늘려나가고 있는 삼성 SDS 혹은 국내에 KT나 SK텔레콤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쪽에는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느 한쪽을 올인했다가 한쪽이 이렇게 망가져버리면 서비스 자체가 다 망가지는 상황이니까 어차피 지금 다 멀티로 하고 있는데 여러 회사들이 더 멀티를 늘리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업체들을 계속 찾아나가는 과정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러면 이미 삼성그룹이라는 주요 캡티브 마켓이 있는 삼성 SDS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의 확장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은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건 삼성 SDS에게는 기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부분과 함께 또 실적에 대해서도 나름 무난할 거다라는 이야기 나옵니다. 이게 또 더해지면서 주가가 오를 때마다 아까 분할 매도해야 된다 말씀해 주셨어요. 목표 주가는요? 네, 그건 이제 지금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 말씀드리는 거, 삼성 SDS는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는 그 조그만 그런 보안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의미 있는 종목이 아니다. 예전에 뭐 시장에서 많이 움직였던 종목군들, 뭐 CXL이니 뭐 많이 네. 움직였던 그런 테마주들 있잖아요. 그 2월 달에 그거 좋다고 그거 샀으면 뭐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테마주를, 클라우드를 동일하게 여기시면 안 되고, 보안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중소형주는 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삼성 SDS의 지금 PR 위치는 15배라서 그렇게 낮은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에 비해서는 엄청 낮은 수준이죠. 보통 20배에서 25배 사이 정도를 보는데 그거보다 엄청나게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죠. 당연히 마켓 쉐어가 낮으니까 할인돼서 거래되는 건 맞는데 앞으로의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저는 그 갭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 SDS는 기존에 제시했던 목표가 18만 원을 여전히 유지하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제시해 주셨던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